은혜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길이 있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죄인의 길을 가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의인의 복 있는 삶을 살자는 것이 시편 1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가장 널리 애용되는 시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참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 동사 걷다, 서다, 앉다라는 이 세 동사가 인생이 죄악에 빠져 들어가는 점진적인 단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의인은 악인의 꾀, 충고,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조언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기 보면 악한 자, 경건치 않은 자를 말하는 거죠. 악한 사람은 경건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의 조언대로, 충고대로, 악한 자들의 그런 계획대로 걷지 않는다, 걷는다, 어딘가로 가고 있는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 할 때 이 길은 데레크라고 해가지고 길, 도로이긴 한데 사실은 내면적인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길이라는 단어는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고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이 있고 의인들의 길이 있겠죠. 죄인들의 길, 그 방향과 태도, 방식에 있어서 어떤 길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어떤 방식과 태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 조롱하는 것이 뭡니까? 오만한 자라고 개역성경에는 번역했는데 오만하기 때문에 조롱하겠죠. 무엇을 조롱할까요? 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그 방향, 그 설정된 방향에 따라 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 설정이 이미 올바로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복인의 삶을 살려면 처음부터 방향 설정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향, 지정하신 방법, 지정하신 길에 서고 안착하는 것이 의인의 삶인데 여기서는 악한 자들의 조언대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최초의 인류가 있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권고를 조롱하는 자리에 앉음으로 행복을 잃고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잖아요. 이 모습과 아주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내 주면서 이렇게 의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참된 복된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잖아요.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죠. 참된 사랑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상대편 말을 듣고 그대로 하고 싶고 그 말을 되새기고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이 길다고 여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그 행복을 돈 버는 일, 또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또 명예를 얻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런 것을 얻기를 위해서 아주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정말 참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아주 풍족하고 살기 좋은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시편 1편은 이렇게 참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복과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참된 복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라고 알 수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옳은 길, 하나는 그릇된 길.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하나는 행복의 길, 하나는 불행의 길.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행복이 이어지고 또 어떤 것은 불행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길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겨준 나무인가, 아니면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인생인가. 겨와 같은 인생은 뭐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고 좋은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정처 없는 인생은 바람의 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딱 그 자리에서 절대로 옮겨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마치 뭔가 묶여있는 것 같고 구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생명이 생성되는 그런 자양분을 빨아 올리면서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을 이 나무로 표현을 했는데요.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로는 아주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의인의 길, 데레크, 방식, 태도 있죠. 태도를 가지고 가는 이 의인의 길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악인의 데레크도 역시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태도와 악인의 태도는 어떤 차이인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고 그대로 순종해 갈 때, 그것은 의인의 길, 의인의 방식, 의인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악인은 의인의 길과 다르죠. 반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세상 방식, 세상의 악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조언대로 따라가고 죄인들의 그런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그 가운데 서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인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망한다, 이렇게 가지 말고
의인의 길로 인정하시는 길로 돌아오라 라는 외침이 이 시편의 1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알아주시는 길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좋은 삶인지, 그리고 유일하게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방식만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매 순간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죄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의인의 길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Thank you.